송파구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1815명의 구민이 함께하는 송파 구민의 합창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4일 송파구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김영관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6일 잠실 근린공원 준공 및 실내 놀이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 15일 석촌호수 서울 놀이마당에서 1815명의 송파 구민이 모여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였던 이번 송파 구민의 합창은 구민이 다 함께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되어 더 뜻깊었는데요. 구민 참여자 1815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운 금강산 등 여섯 곡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 실버합창단 박훈 지휘자의 지휘를 필두로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선율에 따라 구립, 실버, 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3인을 대표로 모두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진정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14일 송파구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김영관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찾은 건데요. 김영관 애국지사는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근무 중 탈출하여 한국 광복군에 입대했으며 이후 중국군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1951년 6.25 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는데요. 군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6일 잠실 근린공원 준공 및 실내 놀이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잠실 근린공원은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숲속 힐링 공간으로서 다목적 운동장, 시니어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지난 7월 재개장했는데요. 철거 예정이었던 옛 주민센터 건물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상 1, 2층의 실내 놀이터와 지하 1층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는 내년 실내 놀이터가 개관하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 잠실 근린공원이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유사시 신속하게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합니다. 8월 한 달간 11일 풍납골목시장, 18일 마천중앙시장, 30일 새마을시장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훈련은 자율정비선 준수와 점포와 파라솔과 어닝접기, 적치물 이동 훈련 등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소방 훈련이 될 예정입니다. 구는 전통시장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이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민간 주도의 훈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송파구가 관내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인데요. 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8월 넷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